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규런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삼성에 위치한 머든 그리다라고 하는 미술 공작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인테리어 중에 있는 영상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인테리어가 완성이 되고 또 정식 오픈을 하셨다고 해서 한 번 더 다녀왔어요. 어떻게 완성이 될까 너무나 궁금했던 그 공간 지금 소개할게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삼나무로 만든 박스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인 사물함이라고 하는데요. 미술 공방이라서 그런가 사물함도 참 예사롭지 않네요. 아이들이 편하게 앉아 그림도 그리고 보드게임도 할 수 있도록 잔디밭을 의미하는 초록 러그를 깔아주었어요. 생각을 그리는 곳, 뭐든 그리다.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파레토와 모스이끼를 접목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으로 공간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든 그리다는 은은한 가구향이 풍기는 친환경 소재 원목을 이용한 주문 제작 가구로 공방을 꾸몄습니다. 친환경 자재이니 아이들의 건강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공간 곳곳에 꽃 이끼를 활용하여 공기 정화 기능도 향상되고 실내 습도도 조절해준다고 하네요. 습도 조절용으로 집에 놓아두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머든 그리다의 인테리어를 함께한 송광 디자인은 머든의 가치를 잘 구현해주는 좋은 파트너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다고 멋진 공간이 탄생하는 건 아니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주는 파트너가 있다는 건 너무 든든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넓지는 않지만 슬로건이 그대로 현실화된 감각적인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창의력은 편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주식회사 뭐든 대표님의 가치가 이 공간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따뜻한 공간에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한없이 즐거울 아이들의 미래를 또 주식회사 뭐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